네, 어제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 보도 통행을 할 수 있는 법안이 현재 국회를 통해서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로봇들이 보도를 돌아다니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국내에서 배달 로봇 사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어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규제의 샌드박스의 특례를 받았던 일부 기업들, 우한형제나 로보티즈 등 일부 기업들의 한정된 장소에서만 자율주행 로봇 시범이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로봇들이 보도 통행을 모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로봇이 보도나 횡단보도를 운행하다가 인적이나 물적 손실을 입힐 경우 이를 배상할 수 있기 위해서 실외 이동 로봇들은 보험 가입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추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걸쳐서 최종적으로 공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로봇주들의 움직임 오늘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LG전자의 소식인데요. 어제 장 마감 직전에 발표됐던 이 공시입니다. 1분기의 영업이익과 매출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은 2008년 이후로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추월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전년 대비는 감소한 수치를 보여줬는데 1분기의 영업이익이 1조 4,974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20% 넘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매출 또한 20조 원으로 집계됐지만 전년 대비는 2.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사업 본부별로 봤을 때는 생활가전 사업본부의 매출이 8조 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은 1조 원으로 집계됐다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단일 사업 본부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한 사례가 됐다라고 합니다. 전장 사업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출액이 2조 원을 달성했고요. 영업이익은 540억을 기록했는데요. 전체 영업이익과 비교해보면은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지난 10년 동안 적자를 이어오다가 이번에는 드디어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장 개장 이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KG그룹 관련해서 또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KG모빌리티의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KG모빌리티의 소액주주들이 4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드디어 2년 4개월 만에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쌍용차가 2020년과 21년도에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쌍용차가 KG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기업 회생 절차가 지난해 11월에 종결된 바 있습니다. 또 이어서 지난달에는 2022년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적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상장 폐지 사유까지도 모두 해소가 된 상황인데요. 지난해 영업 손실 같은 경우는 여전히 100억 원 정도 부채가 있다라고 합니다. 부채 총계도 53% 현재 감소한 수치라고 하는데 여전히 9천억 원대 부채 총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래 재개 결정에 따라서 KG모빌리티는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부터 거래가 가능한데요. 시초가는 직전 가격인 8,760원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미국의 종합증권사인 시버트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선적으로는 19.9%의 지분을 확보하지만 추가적으로 30%의 지분을 더 매입해서 총 51%의 지분을 확보해서 경영권을 이어가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우선 시버트 같은 경우는 이 종합증권업에 진출한 미국 금융사입니다. 현재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요. 총 6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증권 트레이딩 이나 투자 자문 그리고 기업 주식 계획 관리 솔루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투자를 통해서 미국 주식의 애프터마켓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나아가 보다 해외 시장을 자극적으로 공략하겠다라는 입장도 발표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카카오페이 증권의 MTS와 시버트의 주식 주문 시스템을 결합해서 새로운 해외 주식 거래 솔루션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소식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될지
개장 이후의 상황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굿모닝 뷰 이은주였습니다.